묻지마 매수는 항상 어떤 종목이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슈팅 나오고 있는데 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슈팅이 나오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단타 중에서도 돌파 매매를 짧게 그 대응을 잡고 돌파 매매는 항상 슈팅이 나올 때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뭐 본인이 직장이든지 초보든지 돌파 매매 수준이 아직 안 된다 그러면 돌파보다는 단타도 눌림이 조금 더 대응해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게 좋고 그래서 그런 게 안 되면 일봉상의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 제일 좋죠. 못 먹으면 어쩔 수 없긴 한데 내가 뭐 자주 볼 시간도 안 되고 아직은 역량이 안 된다고 하면 일봉상의 눌림목을 기다리는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테스나도 눌림목 자리가 나왔죠. 지금 돌파가 나오기 전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눌림 자리를 되게 많이 줬죠. 테스나도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착한 종목이야. 그리고 돌파가 나온 뒤에도 눌림 좋고 신고가 돌파 눌림도 나왔고요. 뭐 얼마나 좋아요. 사기 얼마나 좋아 이 종목. 개인적으로 이쁘게 생각했던 종목인데. 자기 매매 포지션 현재의 능력을 잘 생각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요. 그게 맞게 매매하는 방법을 정해야 돼요. 예. 그런 게 중요합니다. 직장인이고 뭐 오전 잠깐 직장인도 주식 매매를 기본적으로 하려면 무조건 장 시작하고 10분 20분은 봐야 되고 장 끝나기 전에 10분 20분은 볼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여력이 그 정도고 그러면 일봉 매매는 할 수 있어요. 그때만 집중해서 봐도. 일봉에 이제 당연히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고 이렇게 하면 종목만 잘 선정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인인데 뭐 세력주 급등하는 걸 장중에 산다든지 막 그래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비중 조절이 안 돼가지고 뭐 직장인인데 크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수익을 보나 손해를 볼 때 뭐 월급보다 더 많이 막 까진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회사를 왜 다녀? 손해나는 폭이나 수익나는 폭이 직장인은 월급보다 많으면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익나도 문제가 있고 손해나도 문제 있어요. 직장에 대해서 그러면 다니는 의미가 없어져. 수익이 나면 뭐 직장 생활 충실하기 힘들겠죠. 물론 기분 좋아 충실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직장이 좀 싶어지고 이러면 그것도 문제인 거고 손해가 나면 더 문제지. 직장 한 달 동안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뭐 하루 이틀 며칠 만에 직장 월급보다 더 까먹어버리면 그게 뭐 직장 다닌다고 일이 되겠어요. 손해 아무것도 안 되고. 하여튼 직장인은 그래서 월급 플러스 알파 느낌으로 주식을 접근해야 되지. 직장이면서 뭐 월급의 몇 배를 내가 한 달에 벌겠다 이렇게 덤비면 안 됩니다. 그럼 잘못하면 월급의 몇 배가 날아갑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볼 문제고요.